19장에 들어가서 한번 무슨 얘기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큰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께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번역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상관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해서 부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라. 그런데 반드시 뭐를 써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줘 가지고 버릴 수 있다.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 참 나쁜 율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마음대로야. 그렇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그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대로 한다고 그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을까요? 결혼을 했는데 조금 이제 지겨워지고 그러다가 좀 더 이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본 부인을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줘가지고 내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찔려 안 찔려. 예.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고 그 새 여자하고 결혼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옳으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자신도 오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구태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어떻게 찔렸겠죠. 그렇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엇과 무엇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찔린다는 것은 뭐예요? 네? 양심. 그 양심이란 건 뭐예요? 양심이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의 음성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은 더 마음에 드는 새 여자가 생겨서 본 부인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는다. 뭐 나는 나쁜 일 한 거 없다. 나는 무엇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네. 율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런 율법을 의문의 율법, 문자의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대로 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무엇에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아니다. 나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무슨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한다면, 글자 그대로 쓴 법대로 한다면 하자가 없어. 법에는 법은 어긴 것은 아니야. 근데 양심대로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양심은 사라지고 자꾸 멋대로만 하자 그래요. 법대로만 합시다. 예. 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심, 성령의 음성에 비교하면 이거는 좀 어떻게 수준이 어떻게 낮아. 그거는 사실상 죄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법대로만 하면 어떻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의 음성을 조금 듣고, 이거는 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거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세율법을 거부한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이고 또 그거 옳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일단 아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이런 양심대로 하면 성령의 음성대로 하면 그게 아닌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사실 여러분에게 다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유치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 430년 11대를 오랜 세월 대대손손 아버지도 노예였고 엄마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이건 노예 근성이 어떻게 완전히 꽉 배겨 있는 바깥의 세상 그 정상적인 인생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해서 이끌어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본다는 말은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방법.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 무조건적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그런 악에 빠진 저질 백성들을 어떻게 그 노예 사리로부터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살 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어떻게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숙시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이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모세 율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옭아매기 위하여 시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되리라 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있어. 아시겠죠? 창세기.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도 아담과 이브, 맨 이 땅에 처음으로 창조된 그 인간, 남자와 여자 속에 뭐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말은 아직도 무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생각이 들어오기 전이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 때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드디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나타나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 속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이혼에 대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이혼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태초에는 즉 인간이 조건적 생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오해하기 전에는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예요? 부려먹는 분이다. 명령한다는 건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섬겨야만 하는 분이다. 이렇게 거꾸로 전부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은 결국 이기적인 분이다. 그렇죠?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 전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부려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대속해주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히 조건적 오해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를 밝혀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딱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마침내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없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왜 분리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분리될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분리되는 것은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니까 분리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결국은 그 자체가 뭐예요? 분리야, 분리.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그
그래서 그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시키면 그건 분리예요. 그것이 죄고, 그 분리가 죄고,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예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즉 생명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그것은 아무 다를 게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다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살아있는 걸 죽인다 그러면은 꼭 도덕적으로 뭐 나쁘다, 죄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들도 서로가 서로를 조건적으로 보면, 그거는 결혼 상태,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이지만은 성령의 차원, 영적 차원에서는 그건 뭐예요? 그건 부부가 아니라 서로 분리된 남이야, 남.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오래 살면 이제 왼수야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 한 몸으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가 없을 때 얘기예요? 죄가 없을 때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조건적 생각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일단 우리는 이런 상태에, 나눌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죄인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나누지 못하니라 하시느니라. 자.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뭐라 불러요? 동문서답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뭐예요? 아니하였느니라.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을 때.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 조건적 생각이 아직도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건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래서 여기 더 좋은 번역은 이 보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참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아시겠죠? 왜? 교회 댕기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가 조건적으로 평가하고, 너희 조건적 생각은, 조건적 사랑이란 건 결국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결국, 나한테 더 좋은 것만 찾아당기고, 상대방은 어떻게?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싫어도 억지로 뭐요 참고 살아야 돼. 라는 새로운 율법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그 아까 그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 보내라는 율법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을 모세 율법이지만은 내가 예수님 자신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누라가 너희들의 아내가 음행, 간음 혹은 간통 한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아내가 싫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은 그것은 뭐다? 그게 간통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처는 계속 살고 싶은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으니까 본처를 음행도 안 했는데 착한 여자인데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게 간음이다 이거야. 그렇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또 다른 율법이 돼버려. 아시겠죠? 어떤 율법이 돼버려?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자꾸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마치 새로운 제2의 모세 율법처럼 만들어. 뭐가 없으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을 모르면 다 이거를 또 새로운 율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형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렇다면, 아예 그냥 장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요? 제자들도 요 모양, 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자신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뭐예요? 몰라.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 야, 그러면, 마누라가 간통을, 마누라가 싫어서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고 싶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마누라가 간통하는 현장을 잡으면 그때는 뭐예요? 다른 여자한테 갈 수 있다. 그렇게 힘들게 돼 있다면 아예 장가 안 가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들도 아직까지도 무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정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아마 총각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 못한다.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라. 여기서 타고난 자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와서 이 말을 깨닫게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말이다. 이 말.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참 아름다운 미국 여자 간호사가, 이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절염은 무슨 병이죠? 자가면역성 질병이야. 자가면역성.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분은 왜 이렇게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렸을까?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렸다면 자기 자신의 T세포가 그 여자의 그 생각 때문에
변질이 돼가지고, 어떤 T세포로 변했다? 자, 내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무슨 생각 때문에 이 여자의 T세포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이 여자 간호사의 그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 이런 병이 걸렸을까? 무슨 사연이 뭘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증의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뭐예요? 면역 억제제죠. 변질된 T세포가, 이렇게 변질된 행동을 해서 자기 자신의 조직, 이 여자의 경우에는 관절이죠. 그래서 관절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여자가 이제 솔직히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그 직업이 참 존경해, 사람들이. 그래서, 의사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의사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면, 얘기를 하다가, 사람은, 의사시군요. 이게 미국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 뭐, 이런 것보다, 의사 선생님,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군요. 그래서, 의사들은 산만 나는 곳이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 외국 사람이라도,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이렇게 올려주는 태도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뭐, 사람 사는데 다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인종차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뭐, 그건 40년을 살아도 인종차별 같은 걸 느껴본 일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아주 공손하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의사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꿈이 뭐게? 의사를 꼬셔서 이제 결혼하는 게 그 간호사들의 소원이고 꿈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도 의사를 하나 꼬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이유가 무슨 그 의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의사니까, 무조건 의사라면 결혼한다라는 이런 세속적,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과 똑같아. 한국은 그 상대방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뭐하고 결혼해요? 조건을 보고 결혼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도 그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세속적인 차원에서 조건은 별 볼 일이 없어도, 그 사람 자신을 어떻게, 자체를 사랑했어.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여자, 그 왜 병에 걸렸을까? 하고 제가 앉아서 물었는데, 그,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그 의사를 꼬셔가지고, 이제 결혼에 골인하게 됐는데, 결혼을 딱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좀 이상해, 의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인데 자꾸 여자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신과를 배우면 트랜스베스토시스라는 그런 질병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보면은 어떻게 여자 옷을.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사람이 쇼핑을 갔다 왔는데,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집을 돌아보고 이런데 보니까 안에 남편이 있어. 근데 세상에 자기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내미가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문을 못 열도록 그 뒤에다가 뭐 책상하고 뭐 이래가 받쳐놔서 이 여자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요. 그래서 뭐 그날부터 같이 자기도 싫고, 완전 정내미가 그냥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요? 앞으로 같이 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남편이 가늠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또 다른 목사님을 또 찾아갔어. 다른 목사는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이거 참 난감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도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서 이제 이혼을 해버렸어. 미국서는 이혼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아시겠죠? 한국은 남편이 뭐 허락을 안 하면 이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도장 찍어 줘야 된다며? 예? 서로가 도장 줘. 그러니까 여자가 도장 찍으면 남자는 이혼 못 하고. 그것도 참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은 이미 뭐예요? 떠났어. 떠났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부부라고 해도 부부가 뭐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남자가 또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도 또 도장 뭐예요?
아주 그거는 참 모순이라고 봐 저는. 제가 보는 안목은 이제 상당히 미국적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안 찍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이쪽에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살고 싶다 그래도 소용 없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고 나니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큰일 났어요? 이제 안 해야 될 이혼을 어떻게 해버렸으니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이거다 해서 이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이게 주 그렇죠?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다 다시 재결합해라. 천국 가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철저히 계속 조건적으로만 오해하고 있으니까 모세 시대나 지금 이 십자가 이후에나 변한 게 뭐예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목사님들 자꾸 재결합하라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안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천국 못 가면 뭐예요? 무시무시한 데 가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그리고 이제 다시 재결합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실 거다. 어떤 벌을 내리실까? 아마 나한테 병을 주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난 병이 류마티즘 관절염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이 병을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렇지. 예. 예. 지금 이런 병들이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예,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 그게 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이제 제가 야 이분을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혼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한 것도 아니잖아. 그게 막 복잡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골치가 막 골치 덩어리야. 그 여자의 케이스가 그래. 자, 남편이 간음도 안 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면 누가 간음한 걸로 돼 또? 그 여자 자기가 간음한 걸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해? 진리가 필요하다 이 말.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거야. 종교 이거는 사람들을 얽매는 이상한 변질된 진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었어.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종교인이 안 되겠다는 말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종교는 싫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싶다.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종교를 가르치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종교처럼 고리타분한 게 없다고. 어떤 종교든지 진리가 종교화, 종교적으로 변질돼 버리면 그거는 사람을 얽매가지고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돼 버린다.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혼죄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혼죄. 내가 이혼죄를 지었다.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이혼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그러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요? 죄와 사망의 법, 죽이는 법, 명령.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그 법 속에 있는 그 율법 속에 있는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 법의 핵심이다는 것을 깨닫고 법을 보는 그것이 바로 그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자,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아, 그러면 이혼해야 되겠다! 이것도 종교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음속 깊이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글자로만 자꾸 해석해가지고 그것은 의문에 죽이는 율법이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죄가 뭐냐? 그러니까 이혼죄래. 그러면 이혼 그 남자와 이혼을 안 했었다면 죄가 없는 거겠네? 이 여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혼죄를 지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신은 어떻게 그 의사와 결혼하게 된 순수한 동기를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네. 그러니까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네. 그러면 그 남자가 의사이고 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돈하고 결혼했네? 그 여자 이제 할 말을 잃었어. 그러면 그 결혼식은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했대. 주례는 누가 했냐? 목사님이 했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주례사에, 주례사를 할 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라고 선포를 했겠네. 그랬더니 그렇다예요. 그러면 너는 너희 부부를 과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라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대. 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는 서로 어떻게 나눌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은 뭐예요? 너는 이혼을 해버렸잖아. 남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보다는 뭐를 사랑했어? 돈을 사랑했다. 그렇죠? 그 남자보다는 돈을 사랑했다. 그 돈이 뭐였다? 우상이었다. 그래서 너는 십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너는 그 우상을 섬기는 돈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면서 한 그 사랑이 없었던 그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선포를 했다. 그것도 죄다.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사용한 죄다. 너는 그런 죄를 다 범해놓고도 그 죄를 범한 줄도 모르고 있다. 그래놓고 지금은 뭐만 걱정하고 있다? 이혼죄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이혼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너희 두 사람의 결혼에 개입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눈이 이만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전적으로 뭐예요? 자기 욕심, 이기심으로 결혼을 했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면서 이놈은 뭐예요? 뭐 간음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아주 쪼잔한 뭐예요? 율법으로 오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는 그 죄를 또 범하.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저는 완전히 죄덩어리네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 예? 그걸 깨달아야 돼.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완전히 죄덩어리라는 걸 모르고, 그 율법의 종목만 가지고 나는 이혼죄를 지었다. 난 무슨 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이렇게 죄 덩어리인 줄을 응? 죄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돈이라는 우상과 결혼을 하고 응? 그거는 남자를 속인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의 결혼에는 하나님이 전혀 관여했다고 나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런 거룩한 결혼이라고 구라를 친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했다. 그런데 너는 그 다 용서한 것도 모른다. 이런 너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너를 하나님의 딸로 이미 구원했다. 이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우와! 응? 우와! 놀라운 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 덩어리를 이미 누가 대신 떠안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떠안고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자기를 이미 천국 가도록 어떻게 다 결정을 해놨다는 이 복음도 모르는 여자다 이 말이야. 그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이 악령이 너를 속여가지고 너를 벌 받는다 말이야. 너 이제 이혼죄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벌 줄 거야. 너는 또 그 악령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악령이 주는 병, 이 관절염까지 걸렸단 말이야. 그게 다 네가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딸로 이미 구원해 놓은 것도 모르고 막 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유전자 팍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예? 이 T세포에 변질된 유전자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한 일주일 만에 그냥 그 관절염이 샥 나버렸어.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거를 복음의 능력이라 그런다. 복음의 능력. 아시겠죠?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들은 참 죄덩어리다. 그렇죠? 위선자들이요, 거짓말쟁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 모두를 위하여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너희들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 그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 말 하기도 하기 전에는 여러분도 고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오면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때까지 다 죄 덩어리로 살았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은 것을 하루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 유전자들도 다 놀랍게 회복해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 다시 또다시 또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유전자들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